Jacket.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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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bol. 누가요? 그래. 수정하셨어요? 아. 아직 수정도 안 했는데.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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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석이다. Important. 보석이다.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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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이야.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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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여러 나라에 곳곳에 국기가 곳곳에 Irish. Street. Street. 너무 시간이 많이 워낙 이 5가는 단어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생을 좀 하는데 어쨌거나 단어 하나가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 하나에 만 원꼴은 된다. 오늘 여러분들은 앉아서 몇 개 얼마 벌고 있는 거야? 19만 원을 벌고 있는 거야. 앉아서. 18번 뭐예요? 18번. 거리 아니에요? 거리 스트릿. 여기 가로등 있어요. 가로등. 거리. 가로등. 가로등 가로수. 가로등 도로. 아, 굉장히 창의적이죠. 여기 도로에다가 가로등 가로수. 완벽하다. 러버라. 클러버야. 클러버. 클러버. 그다음. 파이어. Thank you.
가중치가 있는 그냥 행운 요행이 아니고 가중치가 있는 비인 거예요. 네, 요거에다가 맨 어려운 단어를 애들이 막 질문한 거 있잖아요. 여기. 그런 단어. 선생님 중요한 중요한. Important. 중요 심어 심어 상징 상징어 중요한. Important. 선생님이 꼭 불러야 되는 거야. 아니 제가 부르는 거예요. 여기 이거 나온 분이 부르는 거예요. 23번. 그럼 자석에 있어요. 자석에. 네. 네. 부르면 돼요? 네네. 아무거나 부르면 돼요. 스타트 시작해. 스타트 왜 이렇게 쉬운 걸 부르셔? 스타트. 오케이. 국가의 내셔널. 뭐 보였어요? 스타트. 없어요. 네. 다음 5번 선수. 5번 선수. 5번입니다. 여기. 현진. 5번이에요. 네. 5번. 오케이 잘했어. 리커즈 이거 리커즈 때문에. 다음 자 14번 선수 14번 14번 아 여기 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네. Celebration 기념입니다. 오 벌써 세 개야. 완전 대박. 지혜 대박이야. 자
뭔데? 클로버. Important. Important. 중요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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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혜 무슨 누구입니다? 7번. 내가 무슨 누구야? 빙고 왔어. 빙고 왔어? 오. 청대다. 청대. 와우. 완벽합니다. 어려운 두 번 더 뽑을게. 3번 선수. 3번. 네. 네. 현재.
It started in Ireland because St. Patrick is the person who brought Christianity to Ireland. 네. 어디서 시작됐다? 아일랜드에서 시작됐다. 왜냐하면 누구? 패트릭이 사람 이름인데 어떤 사람이야? 성인인데 성인. 왜 성인이냐? 기독교를 최초로 이렇게 아일랜드에 도입하신 분이야. The person who 자,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맞춘 것대로 이따가 과자를 드실 자격이 있습니다. 자, 여기 person이에요. person이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 뒤에 관계대명사가 올 때 관계대명사 속 기억하십니까? 좋은 문장 속에 뭐가 있어? 같은 명사에 있어.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사람이면 오케이. 사람이니까 뭘 써줘? 사람이면 which of which which 이렇게 그래서 누가 제대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Brought Christianity to Ireland. Brought 뭐였어? 기독교. 무엇을? 크리스티아노티 뭐? 크리스티아노티를 어디로? 아일랜드로 가져오죠. 기독 종교를 이런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On the 17th of March every year, people in Ireland wear green jackets or hats with clovers on them. 그래서 이나 말 마치가 매달 N자를 보면 뭘 생각해라? 네? 클로버 아니. N자를 보면 뭘 생각해? 아 3월. 그렇지. 매달이 같은가? 3월이요. 아, 3월이야. 좋았어. 영어로 3자를 생각하지. 네? N자를 뒤집어. 3월 17일에 해마다 3월 17일이면 봄에 좋은 계절이네요. 사람들이 아일랜드 웨어 그린 재킷 입어요. 그 무슨 색깔? 녹색. 녹색 자켓 또는 모자를 with clovers on them. 그 위에 뭐가 있어? 클로버. 클로버가 있어. 클로버가 네 클로버일까 세 클로버일까? 여기에서 말하는 클로버는 네 클로버겠어 세 클로버? 세. 세 클로버. 네 클로버는 그 돌연변이죠. 네, 네 클로버 다섯 클로버 이것들 다 돌연변이에요. 원래 세일이에요. 그러면 왜 클로버를 이들 상징으로 삼았을까? 이건 기독교를 믿는 학생들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세일 클로버. 네. 그거를 왜 이 사람들은 아일랜드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존중하냐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 자, 이분들이 맞추셔야 되는데 왜 세 가지가 중요해요? 기독교에서 기독교 아니, 니들 크리스마스 때 간식 먹으러 갈까? 아, 저 뭔지 알아요. 뭐 근데 그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뭐가 중요해? 응, 뭐 뭔지 아는데 성으로 시작했는데 성자. 근데 이건 교과서기 때문에
특정 종류의 치를 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마 그 이야기를 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클로버는 여기서 성부 성자 성모 이 뜻이 들어왔다. 아, 바로 클로버는 오케이 인물 상징이다. 패치 상징이다. The color green is also important because it is the national color of Ireland. Ireland. National color. 국가색이다. 국가. 왜 그럼 초록색일까? Ireland. 아, 그 뒤집은 얘기지. 초록색을 좋아해. 초록색을 왜 좋아해? 산. 아, 산이 많아서. 자연. 아니, 그 자연을 좋아해. 아니, 왜 나? 풀, 풀이 많아. 그 풀, 어, 지금 현재 거기까지 가까이 가까이 있어야 돼. 뭐, 뭐의 색깔이 그리냐? 아니 잡초. 잔디가 많아서 잔디 잡초.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갈게. People play Irish music and dance in big parades in the streets. 사람들은 거리. 네, 어? 뭐, 거리에서 빅 파레이드. 저는 기대하는 게 월드컵 끝났을 때 우리 선수들이 인천부터 시청까지 카 파레이드. 와, 이걸 기대하는데 과연 될지. 오늘 밤에 응원에 달려있다. 가겠습니다. 진짜 그냥 하고. 빅 파레이드. At night, there are beautiful fireworks, and thousands of people go to watch them. 네, 자, 그러면 자, 작품 하나씩 분양해 주시고요. 네, 1번부터 15번까지 먼저 콜. 3번 팔렸습니다. 저 6번이요. 6번 팔렸어요. 3번, 6번 팔렸어요. 4번이요. 4번, 3, 4, 6번 팔렸습니다. 1번. 1, 4, 6, 3, 4, 6, 8,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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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안치기래요. 중요해요. 이것이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얘들이 완전 미쳐요. 근데 제가 다만 요거 할 때 얘들한테 1등 하면 주고 이러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해. 경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20초 이내에 하면 초당 과자 한 개씩 줍니다. 그리고 10초 이내에 하면 상품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이게 가장 지금 세계적으로 카훈시라는 것을 쓰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뭐 생겼는데 크래스카드라는 게임이 생겼어요. 근데 이 역동성이 이것만이죠. 그래서 이 게임 카드 맞추기 게임 요거 가지고 그리고 약간 거슬린 거 이게 한글 도 다 읽어줘요. St. Patrick Day is one of the most popular celebrations in the world. St. Patrick Day 날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념 행사 중 선생님 이제 설명 안 해도 되냐? 네. 기념 행사.
계속 갑니다. 초록색이고 또 초록색 모자 그리고 여기 이런 데다만 클로버 클로버를 그냥 클로버가 세인트 클로버야 왜 세인트 클로버야 기독교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여러분들 외부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보다 더 많은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주눅 들지 않고 열심히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